오늘은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리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아주 유명한 여인인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태후의 원래 호칭은 서태후가 아니라 자희태후입니다. 자, 근데 원래 황후였던 자안황후와 함께 자희태후는 자금성의 서쪽에 산다라고 해서 서태후가 됐고요. 자안태후는 자금성의 동쪽에 산다고 해서 동태후라고 불렸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주 긴데 조금 줄여서 효흠현황후 예허나라씨예요. 자, 서태후는 1835년 10월 10일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출생지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52년 청나라에서 정기적으로 궁녀 안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6살이었던 서태후는 황제의 눈에 띄어서 궁녀로 뽑혀서 연명원이라는 곳에 지내게 됐어요. 근데 당시 서태후는 황제의 총애를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8단계의 비빈 등급 중에 낮은 단계였던 6단계였어요. 1년 뒤인 1856년 황후였던 동태후도 낳지 못한 아들을 서태후가 처음으로 낳게 됩니다. 덕분에 그녀의 아들은 유일한 황위 계승자가 되었고 의귀비의 책봉이 됐어요. 그래서 후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황후급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0년에는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으로 불리는 에로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때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쭉쭉쭉 들어오고 바로 다음 해 이 피서산장에서 한풍제가 31살의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태후의 아들이 동치제가 됩니다. 왕이 되어서 동치제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의귀비였던 서태후를 대신들이 갑자기 이제 동치제가 황제가 되셨으니까 모후잖아요. 황제의 어머니니까 언제까지나 의귀비로 있을 순 없다. 자희 황태후로 좀 모시자라는 의견을 펼쳐서 그때부터 황태후가 된 서태후는 나 이제 황후잖아요. 의귀비가 아니라 나는 내 아들도 마음대로 할 거고 난 황후도 됐으니까 암암리에 정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정변입니다. 어쨌든 섭정을 받게 된 이 동치제는 실질적으로 집권을 할 수가 없었고 1873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섭정 끝내고 내가 이제 정식적으로 황위에 올랐다 라고 하면서 서태후의 섭정이 끝났음을 선포를 했는데 2년 만에 죽었어요. 서태후는 또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적장자인 동치제도 죽었는데 그럼 이제 다음 때 왕은 누구죠?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3살의 광서제를 왕으로 즉위시키고 자신이 또다시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태후가 잔인하게 친정을 할 동안 광서제는 나름 좀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서태후한테 좀 반발을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서제는 변법 자강운동으로 개혁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군대를 가지려고 하자 서태후가 이를 반대합니다. 변법파가 서태후를 제거하려고 하자 여기에서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그 배신자가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렇게 변법 자강운동은 백일천하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서태후는 이렇게 열심히 반대파도 숙청을 하고 남자들이랑 유전자 교환도 하고 하면서 엄청 바쁘게 살면서 나이를 먹어갔고 74살의 나이에
생일날 연회에 과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질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태후가 이질에 걸려서 이제 막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광서제가 더 먼저 죽어버립니다. 왠지 자기가 죽고 나면 마음대로 할 것 같았던 광서제가 38살의 나이로 서태후보다 먼저 죽자 서태후는 이질에 걸린 채 광서제의 동생이었던 순친왕의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다음 황제로 임명합니다. 12대 황제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지막 황제 푸이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서태후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